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네프롤로지 할 거고요. 제 강의록 3단원인 수분 및 전해질 대사장애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 1단원부터 안 하고 여기부터 하냐면요. 사실 1단원이 지금부터 다룰 그 전해질 대사, 산염기 대사, 이런 게 레날 튜브의 어느 위치에서 일어나는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하면은, 그럼 대체 각 일렉트롤라이트가 어디서 흡수가 되고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거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나트륨의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칼륨의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애시드와 베이스는 어떻게 배설을 하는가. 이렇게 각 엘리먼트들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위치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한번 해서 그게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아, 이게 좀 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제 강의록 보시면은, 그 위에 그 컨텐츠 테이블이 쫙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각 단원들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BRS 피지올로지 키든이라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요 책이 이제 USMLE 공부할 때 보는 책인데 생리학을 되게 시험에 잘 나오면서도 좀꼭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지고 되게 공부할 때이 책을 많이 써요. 저도 USMLE 공부할 때 이걸 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키드니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강의록 그 링크 달아놨잖아요. 그걸 보시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도 봐도 괜찮아요. 특히 저는 사실 본3 때쯤에는 이렇게 피지올로지를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4 때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기본 피지올로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막 외우기에 급급해가지고 이게 좀 소홀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외운 거는 나중에 금방 날아가요. 근데 이렇게 피지올로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아, 그게 뭐였지? 해가지고 싹 보기만 하면은, 아, 맞다, 이런 내용이었다. 하고,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오히려 빨리빨리 내용을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아, 그런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실 분들은 요거 조금 보셔도 괜찮아요. 책 직접 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수분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의 키드니가 대략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걸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모르면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프롤로지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 몸의 워터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렉트롤라이트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요 내용들은 오늘 할 것들은 이제 강의록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자세하게 조금 조금씩 더 파고들 건데 일단은 맛보기로 조금 할 거니까 오늘은 연필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바디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도대체 물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대략 남자는 60%, 여자는 50%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생아나 남성은 이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여성이나 아니면 비만한 사람은 지방 조직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pproximately 60%라고 하면은 뭐 별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 수분 중에 3분의 2는 intracellular fluid, 그래서 ICF라고 하고, 이거는 세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ICF라고 하면 혈액 중에 혈구에 들어있는 것도 포함이에요. RBC에 들어있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extracellular fluid, ECF라고 하고요. 요거는 세포 밖에 나와 있죠. 다시 extracellular fluid는 plasma, 혈장과 interstitial fluid, 간질액 또는 조직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사이사이에도 물이 이렇게 좀차 있으니까 그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CF 중에 혈장의 비중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간질액의 비중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혈장이 전체 수분 중에 1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간지액은 전체 수분 중에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 수분의 컴포넌트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세포 안쪽에는 포태슘이 많고, 그러니까 칼륨이 많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다. 아마 중학교 때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양이온, ICF에 있는 양이온은 주로 어떤 거냐? 케타이온이 주로 칼륨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아주 적어요. 반대로 ECF, 세포 밖에 있는 물에는 주로 케타이온이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으로 되어 있고, 칼륨은 나트륨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음이온, anion도 구성이 조금 달라요. 세포 안쪽에 있는 음이온, anion들은 주로 프로틴들, 그 다음에 오르가닉 포스페이트, 이걸 비롯한 이제 인산 친구들, 유기산들,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세포 밖, ECF의 anion들은 주로 클로라이드 아이온,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 플라즈마에는 알부민을 비롯한 단백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라즈마 프로틴도 역시 애나이온으로 기능합니다. 요거 기억해두세요. 그 단백질이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pH 따라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 그 아미노 애시드의 그 R기, R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걔네가 pH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지오로직 pH 내에서는 걔네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플라즈마 프로틴은 일반적으로 애나이온으로 본다. 플라즈마든 아니면 세포 아니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포 아니냐 밖이냐 그에 따라 가지고 메인 케타이온과 메인 애나이온들이 좀 구성이 많이 다르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솔루트, 용질들이 이제 우리 몸의 워터, 솔벤트, 용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요 용질들은 산투압, 오스모틱 프레셔를 보이게 됩니다. 산투압 뭔지 다 아시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힘을 거꾸로 표현한 거라고 정확한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보통. 어쨌든 그 오스몰라리티를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보냐면은 혈액에 녹아 있는 나트륨의 두 배에다가 글루코즈를 18로 나눈 것. 그리고 BUN, Blood Urea Nitrogen이죠. 그거를 2.8로 나눈 것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식이 좀 이상하죠. 앞에서 보면은 뭐 애나이온도 있고 케타이온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계산을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이것저것 많지만은 이렇게 캘큘레이션을 하면은 대략의 오스몰라리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치가 이제 그 제시하는 거의 범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280, 290이라고 나와 있죠. 또는 뭐 275에서 295 사이다. 뭐요 정도를 우리가 정상 범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70, 260뭐요 정도라면은 정상보다 낮은 하이포 오스몰라 스테이터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이제 용질에 비해서 솔루트에 비해서 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95를 넘어서 뭐 300, 310 이런 상태다. 그 말은 솔루트에 비해서 솔벤트가 너무 작다. 물이 너무 작은 상태다. 하이퍼 오스몰라 스테이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식을 뭘 기억을 해가지고 요 오스몰라리티를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험에서든 실제 병원에서든 오스몰라리티는 직접 기기를 통해서 측정된 값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 저 계산하는 문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시험에서 국시가 됐든 USMLE가 됐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스몰라리티에는
나트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거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나트륨은 원래부터 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데 거기다가 두 배를 곱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요 오스몰라리티를 계산할 때 그냥 나트륨에다가 두 배를 곱한 걸로 생각을 해도 실측치랑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나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한 수치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예측한 수치와 실제 오스몰라리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렇게 그 이제 오스몰라리티에 나트륨만 기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제대로 맞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냐? 나트륨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아, 요거를 예측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나트륨보다 요딴 것들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이 식을 보시고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퍼나트륨이야. 그러니까 나트륨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요 나트륨 수치를 통해서 계산한 오스몰라리티가 실제의 오스몰라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슈도 하이퍼나트레미아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러니까 실제 혈액 중에 나트륨 수치가 높냐 낮냐 하면은 정상이에요. 근데 랩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나트륨이 낮은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트륨이 정상에 비해서 낮게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낮다. 즉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오스몰라리티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스몰라리티가 낮게 측정이 되었는가? 실제로 하이포 오스몰라 스테이터스. 뭐 나트륨이 뭐 120이다. 그러면은 뭐 오스몰라리티는 뭐 200한 50, 60 이쯤 나와야 정상인데 그 정도 나왔느냐? 그렇지 않고 오스몰라리티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나트륨이 실제로 낮은 게 아니라 다른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외의 이유, 왜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떨어져 있으면은 반드시 오스몰라리티를 봐서 오스몰라리티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요거는 습관을 좀 들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요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몸에서 물이 빠지거나 아니면 물이 보충이 될때 ICF와 ECF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전체에서 ICF가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ECF가 3분의 1 정도인데 이게 오스몰라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이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ICF의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거 오스몰라리티는 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사실. 데피니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ECF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평형을 맞추면은 그때 오스몰라리티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넷 워터 무브먼트가 똑같아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ECF의 오스몰라리티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겠어요? 다시 물을 ICF에서 ECF로 쪽쪽쪽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지고 평형 상태가 되면은 어쨌든 오스몰라리티는 ICF랑 ECF가 똑같아야 된다요. 지금 여기 이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축은 ICF와 ECF의 양이고 세로축은 오스몰라리티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ICF가 전체 물의 3분의 2, ECF가 3분의 1이고 둘의 오스몰라리티는 똑같기 때문에 Net Water Movement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이 빠지거나 아니면 물이 보충이 된다면은 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6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이 빠지거나 아니면 보충될 때 먼저 변하는 플루이드는 ECF일까요? 아니면 ICF일까요? ECF가 먼저 변하겠죠?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직접 뽑거나 아니면은 세포 안에 직접 물을 채울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ECF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그에 따라서 ICF도 변화가 생길 텐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다이어리아입니다. 설사. 설사를 심하게 하면은 플로이드 로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ECF에서 물이 쪽쪽쪽 빠질 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는데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오스몰라리티는 어떨까요? 체액의 오스몰라리티하고 똑같아요. 제가 전에 설사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변의 오스몰라리티는요, 원래 체액하고 똑같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낮든지 대변의 오스몰라리티에서 됐으면 대변의 오스몰라리티가 너무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너무 높게 나오면은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를 하더라도 이제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게 너무 떨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높으면은 인위적으로 설사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환자.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설사 때문에 플루이드 로스가 생기는데 요게 ECF에서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때 빠지는 플루이드의 오스모라이티가 체액과 동일하다.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오스모라이티가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이소토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톤이라고 하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소토닉하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다이어리아는 아이소토닉 플루이드 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ECF에서 플루이드 로스가 생기는데 이 오스모라이티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래서 ECF의 볼륨은 줄어들지만 오스몰라리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오스몰라리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ICF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다이어리아 심하게 하면은 이제 ICF가 그거를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뚝뚝 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을 보충하지 못한 상태로 땀만 계속 흘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 소변하고 다르게 땀은 거의 대부분 프리워터죠.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 몸에서 물을 최대한 증발시켜가지고 체온을 낮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배출? 물론 있지. 물론 있지만 물의 비중이 훨씬 커가지고 거의 순수한 물만 쪽쪽쪽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넷 free water의 로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ECF의 볼륨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줄어들어요. 근데 오스몰라리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ECF에서 free water가 빠지니까 오스몰라리티가 올라가죠. 점점 소금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ECF의 오스몰라리티가 올라가니까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요? 오스몰라리티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죠. 그래서 ICF에서 ECF 쪽으로 물이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ICF의 볼륨도 줄어들고 오스몰라리티가 평균치로 맞춰질 건데 이전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스몰라리티가 올라가고 볼륨은 ECF, ICF 둘다 조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프리 워터 로스고, 이거는 이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이거는 뭐냐면은 알도스테론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알도스테론보다는 이제 글루코르티코이드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건 알도스테론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키드니에서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물을 재흡수한다. 두 번째, 소듐을 재흡수한다. 그러니까 나트륨 재흡수합니다. 세 번째, 칼륨을
배설. 배설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있어가지고 알도스테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하고 나트륨을 둘다 재흡수 못하는 거고, 칼륨은 원래 배출을 해야 되는 건데 배출이 막히는 거니까 배출이 안 돼서 몸에 쌓이는 거죠. 자, 그럼 ECF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은 플루이드 로스도 생겨요. 물도 잃어버리는데 소금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다이어리아는 아이소토닉 플루이드 로스였잖아요. 이 로스 인 데저트는 뭐예요? 하이포토닉 플루이드 로스죠. 프리워터만 날아가니까. 이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하이퍼토닉 플루이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하고 소금이 둘다 빠져나가. 그래서 이렇게 ECF에서 볼륨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오스몰라리티도 떨어지죠. 왜냐면 오스몰라리티 주로 담당하는 게 소듐이잖아요. 칼륨 뭐 그것 좀 올라가는 거별그 영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된게 ECF에서 저기 뭐야 볼륨도 줄어들고 오스몰라리티도 줄어들었으니까 ICF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ICF는 지금 오스몰라리티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요? ECF에서 ICF로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지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ICF의 오스몰라리티가 또 높으니까 ECF에서 ICF로 물이 더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ECF에서 아주 심한 플루이드 로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는 일부는 소변으로 빠져나갈 거고, 일부는 ICF로 이동해가지고 ICF의 플루이드는 오히려 늘어나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루이드 로스가 생기면서 동시에 오스몰라리티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하이포볼레미 하이포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가 이렇게 하이퍼볼레밍 하이퍼나트레미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굉장히 그 아주 초기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몸이 이거에 대해서 보상성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요거대로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 저 오스몰라리티가 진짜 이렇게 안 변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설사를 하면 볼륨 로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볼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우리 몸에서 ADH가 나오거든요. 안티다이어리틱 호르몬, AVP, 그다음에 바스프레진. 셋다 똑같은 말이죠. ADH가 나와요. 그래서 키드니에서 프리워터 업소션을 조금 늘리거든요. 이제 ADH의 기능은 키드니에서 물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만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스몰라리티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ICF에서 ECF로 플루이드 이동이 조금 생겨요. 근데 어디까지나 초기에 그게 아니지. 이제 ECF에서 ICF로 조금 더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몰라리티 평형을 맞추게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나 초기에 변화는 이렇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물이 빠지는 경우를 봤는데 이제는 물이 늘어나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아이소토닉 NaCl. 그러니까 노멀 셀 라인이나 아니면 하트만 솔루션을 보충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ECF의 플루이드가 보충이 되는데 오스몰라리티는 변화가 없겠죠. 자, 플루이드가 늘어 그러니까 ECF의 볼륨 익스펜션을 잊지만 이제 오스몰라리티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제 ICF에는 볼륨하고 오스몰라리티의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아이소토닉 볼륨 익스펜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익사셉 NaCl 인테이크. 그러니까 아주 짠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닷물을 마셨다든지 아니면은 3% 셀라인을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보충했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ECF의 오스몰리티가 확 올라가겠죠. ECF 오스몰리티 올라가니까 요 ICF에서는 균형을 맞추려고 어떻게 돼? 요기 쪽에서 요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CF는 볼륨이 약간 줄어들고 오스모라이티가 약간 상승. 그다음에 ECF는 오스모라이티가 확 올랐다가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약간 떨어질 거고 ICF에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볼륨도 조금 더 늘어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래서 하이퍼토닉 볼륨 익스펜션, 볼륨 익스펜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SIADH.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의 기능은 free water만 재흡수하는 거예요. 물만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일렉트로라이트 재흡수의 영향 없어요. 물만 재흡수합니다. 근데 이거 뭐 다른 근데 병적인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ADH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렉트로라이트의 재흡수 없이 free water만 엄청나게 재흡수를 할 테니까 ECF의 볼륨 늘어나죠. 왜냐면 소금물에 맹물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스몰라리티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ICF에 비해서 ECF의 오스몰라리티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ECF에서 ICF로 물 이동 생길 거예요. 그래서 ICF도 볼륨이 이렇게 늘어나고 물이 더 들어왔으니까 오스몰라리티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ECF, ICF 모두 볼륨은 늘어나고 오스몰라리티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 뭐라 그랬었어요? 하이포토닉 볼륨 익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그대로 이렇게 되냐면은 그러진 않는다고. 그 사실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시험을 바로 적용을 하면은 되게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SIADH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하이포토닉 볼륨 익스펜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SIADH 볼륨 스테이터스 평가하면 결국은 아이소 아 저기 뭐야 놀어 그지 볼륨 스테이터스가 노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포토닉 또는 하이퍼토닉 아니면 아이소토닉 볼륨 로스나 아니면 볼륨 익스펜션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반응은 이제 삼투압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이제 요, 그래서 다시 우리 몸은 원래의 오스몰라리티와 원래의 볼륨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다른 보상성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기본적인 물의 이동을 이해하는 데는 요 표가 좀 적절할 수가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플루이드 이동이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다음은 레날 튜브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신장은 해부학적으로 레날 콜텍스 피질과 레날 메줄라 수질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안에 혈관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소변을 만들고 농축하는 기관이 레날 튜블들 이걸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레날 튜블은 요 콜텍스의 보우만 스캡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그 아주 작은 혈관들이 실뭉치처럼 들어있다 해가지고 글로메룰러스 사구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글로메룰러스에서 혈액의 플라즈마가 필트레이션 여과가 돼서 보우만 스캡슐에 이제 캡슐에 이제 마치 그 요강에 물을 담는 것처럼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여과되어 나온 액체를 소변의 근원이다 해가지고 primitive urine, 원뇨 이렇게 부르는데 그이 액체가 앞으로 이 튜블들을 쭉 지나면서 농축이 돼가지고 결국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proximal convoluted tubule, 그러니까 PCT인데 요게 이제 번역명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영어 뜻만 좀 해석을 해보면은 proximal 가까운 쪽에 convoluted 꼬여 있는 튜블 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요 글로메룰러스와 보우만 스캡슐 근처에 위치한 꼬여 있는 튜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콜텍스에 위치해 있는데 요 다음에 튜블이 요 레날 메줄라로 깊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갔다가 위로 다시 올라오는데
요렇게 밑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를 loop of Hell에, 아니면 hellless loop. 우리말로는 헬레 고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descending limb of loop of Hell에. 그래서 헬레 고리의 하행지다 이렇게 부르고, 올라갈 때는 ascending limb of loop of Hell에. 그래서 헨레 고리의 상행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콜텍스로 올라오면 모양이 조금 바뀌는데, 요거를 이제 디지털 커머티드 튜브, DCT라고 흔히 말하고요. 이제 뜻은 글로메룰러스에서 이제 한참 지나온 먼 쪽에 있는 꼬여 있는 튜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참잘 그려놨는데, 이둘다 보시면은 그 DCT가 그냥 꼬여 있는 게 아니고, 이 혈관이 글로메룰러스로, 혈관이 보시면 이제 글로메룰러스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쪽을 afferent arteriole, 빠져나오는 쪽을 efferent arteriole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요 디지털 컨버티드 튜블이 한번 툭 치고 지나간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또 혈관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DCT가 거기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요 디지털 컨버티드 튜블 중에, 아, 여기 이렇게 이 혈관을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는 그 부분들이 세포 모양이 약간 변해 있어요.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마큘라 덴사다 이렇게 부르고, 요 마큘라 덴사와 혈관 사이에 세포가 또 하나 차 있죠. 여기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juxta glomerular apparatus. 이제 그러니까 해설을 해보면은 글로메룰러스의 옆에 붙어 있는 기관이다, 부속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여기 까맣게 표시된 거를 juxta glomerular apparatu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DCT를 빠져나간 소변들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되는데, 이제 모인다 하니까 이제 collecting duct, 집합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관을 통한 소변이, 집합관을 통해서 모인 소변이 이제 키드니 가운데로 쭉 이렇게 모인 다음에 유레터를 통해서 방광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메룰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콜렉팅 덕트까지, 글로메룰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콜렉팅 덕트까지, 요기를 이제 네프론, 신단위 이렇게 부르고, 요게 키드니의 기능적 그리고 조직학적인 기초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프론에서는 도대체 이제 소변이 어떻게 농축이 되느냐,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부분의 프리미티브 유린, 그 다음에 그 안에 녹아있는 솔루트들은요, 특히 뭐 글루코스나 아미노아시드 같은 것들은 요 프록시멀 컨버티드 튜브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메룰러스와 보우만스 캡슐에서 만들어진 원료, 프리미티브 유린의 한 60에서 70%는 일단 여기서 흡수가 돼요. PCT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PCT가 가장 많은 소변을 재흡수한다, 가장 많은 수분을 재흡수한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T가 절반 이상 재흡수를 하는 등의 이제 기본적인 처리를 다 하는 거고, 요 나머지 헨레고리, 디지털 컨버티드 튜블, 콜렉팅 덕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헬레고리 하행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듈라로 진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메듈라는 있잖아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져요. 이제 우리 몸의 오스몰라리티는 높아봐야 300이잖아요. 300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최대 1200까지 오스몰라리티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descending limb of loop of Hell에, 헬레고리 하행지에서는 요 주변의 오스몰라리티가 점점 높다는, 여기 400, 600, 900, 1000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투압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쪽쪽쪽쪽 빠져나가요. 물만 빠져나갑니다. 솔루트는 빠져나가지 않고 솔벤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헬레골이 안에 들어있는 소변 성분도 어때요? 오스말티가 주변이랑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안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평형, 오스말티 높아지겠죠. 최대 1200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헬레골이 상행지인데 요때는 어때요? 아주 높은 1200짜리 오스모리티의 소변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하다. 요 소변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요. 요 1200짜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엔 어때요? 얘가 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주변 메줄라의 오스모리티가 더 떨어지니까 요 1200짜리가 요 400으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물 이렇게 빨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기껏 해가지고 물 이렇게 빨려 들어놨는데 요 올라가니까 이제 그내 뱉었던 물대로 그대로 흡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좀 뻘짓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대신에 여기 안에 있는 솔루트를 재흡수해요.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쪽쪽쪽쪽 빼는 거예요. 그렇게 빼야 얘가 여기 이제 이 물을 뺄수 있는 요 메듈라의 그 그레디언트, 그 오스모리티 그레디언트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1200이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1200 여기 밑으로 이제 쭉쭉쭉쭉 빼고 여기서는 이제 더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빼봤자 이게 기껏해야 400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콜텍스로 올라갈 때는 이제 DCT로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온 거는 이미 이제 300 정도밖에, 이제 한 300짜리 소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다시 물도 재흡수하고, 그 다음에 소듐 같은 용질도 재흡수하는 거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때 어느 정도 물을 다시 재흡수하느냐를 결정을 할 건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레닌 알도스테론 안지오텐신 시스템, RAAS고요. 그래서 이 RAAS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요 DCT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마쿨라 덴사와 적스타글로메룰라 아퍼라더스인데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할 거냐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DCT를 통해 거쳐간 소변이 다시 커넥팅 덕트에 모입니다. 그럼 이제 메둘라를 거쳐가지고 여기 리너 칼릭스 깔때기 모양인데,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유레터를 통해가지고 방광으로 빠져나갈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콜렉팅 노트가 내려갈 때 주변에 메둘라의 그 오스모리티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콜렉팅 노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소변에서 물하고, 그 다음에 유레아도 사실은 50% 재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물하고 유레아를 재흡수 과정을 거쳐 하는 재흡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소변을 농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 몸이 지금 물이 모자라가지고 최대한 재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안티다이어리틱 호르몬 그런 게 나와가지고 최대한 물을 재흡수를 하고 소변을 아주 많이 농축해가지고 내보내게 되고요. 반면에 물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다. 그래서 프리버터를 오히려 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ADH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묽은 소변을 다량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소듐 기준이기는 한데 이거 다 지나고 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변 양은 1%가 사실 안 되는 거죠. 처음 만들어진 소변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요거 네프로덴 대한 내용은 요 정도 다룰게요.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도대체 PCT, 뭐 TA, 뭐 여기 헬레고리, 뭐 DCT 이런 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인 레닌 알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글로메룰러스와 보호만스 캡슐이 나와 있는데요. 요 글로메룰러스 자체는 이제 굉장히 페네스트레이티드 되어 있는 그런 캐필러리가 가득 차 있는 거고, 요 앞뒤로 동맥이 하나씩 있죠. 글로메룰러스로 들어오는 어프런트 아트리올, 그다음에 글로메룰러스에서 빠져나가는 이프런트 아트리올이 있는데,
그래서 혈액이 afferent artery를 통해가지고 요렇게 들어와서 글로메룰러스를 거쳐가지고 일부는 필트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efferent arterial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가 된 primitive 유리는 이제 proximal convoluted tubule로 빠져나간 뒤에 그 다음에 헨레고리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stal convoluted tubule를 거쳐가지고 collecting duct를 거쳐서 배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 디지털 컨버티드 튜블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 글로메룰러스 근처를 한번 툭 건드리고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글로메룰러스 근처의 DCT는 요 에피셀리움이 약간 변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변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쿨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쟁반 같은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쟁반 같은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마쿨라 덴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쿨라 덴사가 여기 있고 DCT에 있고 그 다음에 이 DCT하고 afferent arteriole 사이에 위치한 그게 이제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들이 있다. 그래서 요 사실은 이제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하고 그다음에 아쿨라 덴사를 합쳐서 우리가 적스타 글로메룰라 에퍼라두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얘기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얘네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의 수분과 일렉트롤라이트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요 적스타 글로메룰라 에퍼라두스가 레닌 안지오텐신 알더스테론 시스템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RAAS의 주요 기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 혈압도 떨어지고 나트륨도 모자라고 그럴 때 물하고 나트륨을 키드니에서 최대한 재흡수를 해가지고 헤모다이나믹을 유지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혈압이 떨어질 때 도대체 얘네가 무슨 짓을 하길래 이게 활성화됐다고 하는 걸까? 이걸 알아내면 되겠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혈압이 떨어지면은 요 신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일단은 요 afferent arteriole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과 압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renal blood flow, RBF라고 그래요. RBF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RBF 떨어지면요, 요 글로메룰러스에서 필트레이션 되는 혈액의 양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혈압이 떨어지면은 리널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니까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 레이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키드니는 이 GFR을 유지하면서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노폐물 배출하는 걸. 자,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했습니다. RAAS의 활성화의 시작점은요, 엄밀히 말하면 혈압이 아니에요. 요 키드니는요, 혈압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지한테 혈압이 충분하게 오는지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각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각 부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되게 하모니어스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되게 모순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요, 사실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 다른 몸 부분들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아주 대표적이에요. 우리 몸의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키드니는 자기한테 오는 혈액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지한테 오는 혈액이 적으니까 RAAS 계속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GFR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GFR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보호만 스페이스하고 이 PCT의 프리미티브 유린 양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프리미티브 유린이 없으니까 얘네가 이 리널 튜블들을 따라가지고 빨리빨리 이동할까요? 아니죠. 양이 적으니까 느리느리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씩 생겨가지고 조금씩 뒤로 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생성되고 천천히 느릿느릿 이동할 겁니다. 자, 근데 요 PCT라든지 아니면은 헬레고리라든지 역할이 그 물이나 아니면은 솔루트를 재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GFR이 떨어져가지고 프리미티브 유린 양이 줄어들면은 요 DCT까지 도달하는 물과 솔루트의 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왜? 양이 적어가지고 천천히 이동하니까 흡수될 시간이 많잖아요. 물도 흡수가 많이 될 거고요. 솔루트도 많이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PCT와 헬레고리를 지난 소변이 DCT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이미 물이나 솔루트, 특히 그 중에서도 소듐이 아주 많이 흡수되고 난 다음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 DCT에 있는 요 마쿨라 덴사라고 하는 구조는요. 요 DCT에 들어있는 요 소변에 소듐이 대체 얼마나 들어있냐. 이걸 파악합니다. 그래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요 지금처럼 GFR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요 다 지나가지고 요 마쿨라 덴사까지 돌아다니는 소듐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듐의 양이 적을 때 마쿨라 덴사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을 해가지고 주변에 적스타글로메룰라 에퍼라더스를 적스타글로메룰라 셀들을 자극을 합니다. 목표가 뭐? GFR을 유지하는 거라. 자, 그러면 요 마쿨라 덴사가 어떤 식으로 적스타글로메룰라 셀을 자극해가지고 GFR을 유지를 할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을 분비를 합니다. 여러분, 프로스타글란딘 아시죠? 염증이 생겼을 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할때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요 프로스타글란딘은 물론 염증이나 통증을 내게 하는 물질이기도 한데 혈관에서 어떻게 작용하려면은 이 스무스 머스를 릴렉세이션 시켜가지고 알투리오를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요 적스타그루멜라 셀들은 사실 요 어프런트 알투리오에 딸려 있는 스무스 머스들이 약간 변형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을 받으면은 얘네는 스무스 머스이니까 풀어지겠죠. 그러면 어프런트 알투리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경이 늘어나니까 블러드 플로우가 조금 더 혈압이 떠, 아, 그, 저기 뭐야, 블러드 플로우가 들어오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프런트 알투리얼이 확장이 되니까 요 들어오는 리나 블러드 플로우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래서 키드니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GFR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드니는 자체적으로 GFR을 높일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막는 약이 뭐가 있어요? NSAIDs죠. 그 사이클로옥시지네이스라는 효소의 활성을 막아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SAIDs를 사용하면은 이 어퍼런트 알투리올이 쪼그라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GFR이 떨어진다. 그래서 NSAIDs를 쓰면은 GFR이 떨어지고, 그게 원래부터 이제 키드니 펑션이 안 좋은 사람은 AKI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쿨라 덴사가 어떻게 적스타글로메룰라 셀들을 이완시켜가지고 GFR을 늘릴 수 있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적스타글로메룰라 셀은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레닌을 분비하는 겁니다. GFR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적스타글로메룰라 셀에서 레닌이 분비가 되면은 그게 저기 뭐야?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 간에서 나온 안지오텐 신호젠 이거를 대사를 해요. 대사를 해가지고 요 안지오텐 신호젠 안지오텐 신호젠 요거를 안지오텐신 1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1은 다시 폐에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에 의해 가지고 안지오텐신 2로 바뀌는 겁니다.
요걸 해서 요 안지오텐신2의 기능이 중요해요. 이름 자체가 안지오, 혈관을 텐신, 텐스하게 만드는 단백질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텐스하게 만든다, 힘을 준다는 말은 결국 혈관을 조여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지오텐신2는 기본적으로 안지오텐신 6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혈관을 조여줘서 혈압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GFR이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키드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몸 전체에 관심 없다니까? 얘는 그냥 레널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면은 아 그냥 혈압이 떨어졌겠거니 해가지고 RAS 활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RAS가 활성화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뭘 하냐면은, 이 안지오텐션은 이 특히 요 키드니의 요 efferent arterial, 그러니까 여기 글로메룰러스에서 빠져나가는 쪽을 혈관을 바짝 수축을 시켜요. 요거 왜 그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 efferent arterial이 확장해가지고 renal blood flow가 늘어났는데, 요 efferent arterial이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늘어나는데 나가는 길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액이 글로메룰러스에 쌓이니까 요 병목 현상이 병목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글로메룰러스에서 필트레이션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압력이 크게 걸리고 뒤쪽에 이제 막 트래픽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니까 얘네가 밖으로 막딴 데로 빠져나갈 길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의 그 레이시오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GFR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FR이 떨어지면은 우선 마쿨라 덴사의 요 프로스타글란딘 릴리즈에 의해 가지고 어퍼런트 아르테리얼이 이완하고 그 다음에 요 적스타글로메룰라 셀들이 분비한 레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안지오텐신2가 생성되고 안지오텐신2는 efferent arterial을 수축시킨다. 그래서 renal blood flow도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메룰러스에서 filtration 되는 비율을 늘어져요. 이제 filtration fr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filtration 되는 비율이 올라가요. 원래 한20%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GFR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의 기능이 여기서 끝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뭐냐 하면은 안지오텐신 converting enzyme inhibitor 이제 ACE를 억제한다 해가지고 ACE inhibitor 이렇게 얘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생성은 막지 않겠다 그지만 안지오텐신2의 기능을 막겠다 하는 게 이제 안지오텐신 리셉터 브로커 ARB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쓰는 거는 맞아요. 근데 키드니의 efferent arterial이 수축하는 거를 막잖아요. 그죠? 야, 이거 왜 수축한다고? filtration fraction을 올려가지고 GFR 올리려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ACE inhibitor나 ARB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filtration fraction 떨어지니까 GFR 약간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ACE 인히비터나 아니면은 ARB는 혈압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약이죠. 정말 너무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장 기능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칫하면 AKR을 일으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물론 요 기전상 GFR을 떨어뜨리는 게 약간의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요 글로메룰러스의 가한을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GF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 글로메룰러스 내부에 혈액이 고이면서 이제 그게 그 유체 정합 때문에 필트레이션 여과가 되는 건데 ACE 인히비터나 ARBs을 쓰면은 얘가 그냥 여기 쌓이게 아니고 그냥 휙휙휙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혈관에 가하는 압력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글로메룰러스에 가하는 힘을 줄어들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초기에는 GFR이 약간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GFR이 그 이후로 감소하는 속도는 오히려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DM nephropathy나 diabetic nephropathy, 그다음에 이제 glomerular nephritis 이런 게 있을 때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ACE inhibitor나 ARBs 먼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결국 RAAS가 활성화되는 거는 혈압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GFR이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GFR이 떨어지는 상황. 대표적으로 뭐 CKD 같은 게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RAAS 계속 활성화된다. 얘네는 이제 GFR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관심이 뭐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GFR을 끌어올리려고 RAAS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CKD 환자가 고혈압을 흔히 동반하는 거고, 이제 고혈압 돼가지고 RAAS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드니에 더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GFR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KD 환자에서는 혈압을 잘 조절해주고 특히 ARB를 사용하는 게 이제 더 이상의 키드니 데미지를 막기 위한 중요한 매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간에 끊기가 항상 그렇지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스몰라리티, 그다음에 키드니의 피지올로지, RAAS 이런 걸 다뤘는데요. 아마 대충 다 한 번씩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봐라 하면은 머릿속에 조금 애매하게 남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이제 오늘 다룬 것들은 이제 뭐 RAAS 같은 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냐 하면 뭐 그건 아니고, 이제 뒤에 할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좀 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일렉트롤라이트의 재흡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